아노렉시아 너버사라는 병이에요. 요즘은 옛날에 존재하지 않던 이런 여러 가지 옛날에도 우울증이 이렇게 많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뭐 우울증은 이제 예사고, 이게 다 그런 이 마음의 이 생각에 이상한 그 생각으로 고통받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 여자를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뼈 가죽하고 뼈하고밖에 안 남았어. 체중을 재면 36kg밖에 안 나가.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방 안에서 거울을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보여요? 예, 뚱뚱하게 보여. 그이 병명이 뭐냐면 거식증입니다. 거식증. 먹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왜 거부하냐? 뚱뚱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못 먹어서 음식을 자꾸 먹기를 거부해가지고 극도의 영양 부족 상태에서 지금 위험해. 의학적으로는 위험한데, 자기 자신을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고, 자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종류의 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잘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어떻게만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로 자기를 인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자가 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뚱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자기의 이런 모습이 가장 자기에게 뭐예요? 두려운 모습이야. 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보면 나의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전혀 뚱뚱하지도 않은데 이 여자는 너무 이렇게 될까 봐, 뚱뚱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너무너무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 나의 현실로 다가온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꺼져 있는 유전자는 더 어떻게 될까? 더 꺼지지. 이것은 나에게는, 이 본인에게는, 진짜 현실을 안 해요. 두려워하던 그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인 것처럼 이 여자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그 두려움이 과대돼가지고, 과대하게 확대돼가지고, 나를 정복해버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로서 암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암 걸리면 무조건 죽는 것이 아니구나.
옛날에는 뭐, 암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뭐, 와서 붙잡고 울어. 지금 막 죽는 것처럼. 예. 이제 그런, 무턱대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일단 해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러한 두려움이 왜 나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내가 그 두려움을 저항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힘은 무슨 힘이에요? 네? 그렇죠. 영적 에너지예요. 어떤 영적 에너지예요? 그게 생기예요. 그 생기는 결국 진선미 속에 있는 힘 또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힘밖에 없어요. 네. 자, 이거를 그 힘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온갖 이런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는 두려움의 기초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정신적 질환이 지금은 너무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자. 요즘 이런 병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화가 한번 나면 이걸 조절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깨부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 힘, 영적 에너지가 부족하다. 아, 또 어떤 문제가 있나? 공황 장애증. 그러니까 살다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있어요. 갑자기 두려워져. 두려워지는데 네. 이 두려워져도 마음을 좀 가다듬고 차분하게 가라앉히자. 이래서 그래서 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고 두려움이 한번 이렇게 해서 몰려오면 이게 점점 돼 나중에는 폭풍 광풍처럼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런 상황에 이런 게 다 이렇게 같은 상황이에요. 병명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들 이렇게 두려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이 그게 참 현실로 나에게 직접 다가와서 나를 그냥 확 지배해버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환자가 이렇게 이제 두려워지면 뭐든지 두려워지면 이성적 판단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이제 이 두려움에 한번 확 사로잡혀 있으면 이제 이성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면 진짜 분노 조절이 잘 된 때가 언제예요? 제가 지난번에
다섯 살 먹은 아이가 아빠가 사준 장난감 자동차를 뺏겼을 때 분노 조절이 안 됐죠. 그렇죠. 뭐, 그건 막 너무나 너무나 분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도저히 아무도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지라도 엄마라는 존재. 그래서 참 이 엄마라는 존재가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엄마라는 존재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네, 무조건적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엄마는 그거를 조절시킬 수 없는 엄마가 될 수 있어요? 빙신같이 그걸 딱 뺏기고 있어? 어? 죽으라고 따라가서 다시 뺏어와야지, 이 빙신아. 그러면 얘는, 그런, 엄마와의 관계에서, 아, 엄마 말만 들으면 뭐예요? 평안해져. 이런 것을 체험해보지를 잘 체험하지 못하고 살 수 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엄마가 차분하게 그 장난감, 네 장난감 자동차를 뺏어간 아이의 아빠는 이런 아빠일 거고,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고, 우리 집은 아빠가 참 좋은 아빠라서, 그런 걸로, 애가 가만 듣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네. 그 스트레스를 푼다, 분노를 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 뭔가가 이해가 바로 돼야 돼. 그렇죠? 아, 그게 말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얘가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풀려가지고 엄마한테 뭐라 그럴까?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그 엄마가 네가 해도 되고 네가 하기 싫으면 엄마가 하지? 응? 그럼 엄마가 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고, 사랑을,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옳은 사랑이다. 그것을 옳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옳으심,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는 옳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의의는 뭐예요?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말 안 듣는 놈은 벌 줘야 돼. 네. 하나님의 의의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거는 절대 그게 아니야. 그걸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시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든 부분이 분명히 무조건적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조건적이신 분이다 라고 딱 머리에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에 빠지면 벌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그런 하나님을 이상구 박사의 말로는 종교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상관없이, 생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예. 그렇게, 네가 예배를 참석을 안 해? 맛좀 보고 싶어?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야. 그런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래서 의,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서로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아이 가장 중요한 그 장난감을 뺏기고 나서 발생한 분노도 결국은 무엇으로 조절이 된다? 네,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이 되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아, 다 조절이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되는 건데 조절이 되는 건데 이 조절이 사람들이 점점 이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직 능력을 상실하게 돼 가지고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사실상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들의 이러한 조절 장애 그 현상을 극복시켜 주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냐면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 또 그것이 생기라는 것이 알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뇌세포에서 세로토닌이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잘 생산이 되면 마음이 항상 안정적이야.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긍정적이고 이제 그런 사람은 세로토닌이 어떻게 계속 나오고 있어. 생산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한 구석은 없어져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나와주면 생산이 되면 모든 것을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탁탁 치더라도 순식간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탁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조절 능력이지. 그렇죠? 근데 이 조절이 잘안 된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이 세로토닌을 생산해서 내 마음의 평안, 안정을 유지시켜 주는 물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황 장애나 이런 불안증, 뭐 불안 장애, 뭐 분노 조절 장애 자들에게 주는 약이 뭐예요? 안정제야. 그 안정제는 다이 세로토닌을
세로토닌이 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하고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서 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제 안아주고 속삭여주고 위로해 주면서 얘기하는 그 속에는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을 해 주면서 아이를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그 아이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생기이기 때문에 그 생기가 들어가서 세로토닌 유전자를 켜주고 또 더 켜주고 해서 결국은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산이 되면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적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란 것을 전부 다 어떤 걸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조건적인 걸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뭐 생기가 되어서 꺼진 유전자를 켜준다. 그건 현대의학에서는 천만의 말씀이야.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 성경에서 많이 그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말씀은, 내가 말을 할 때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뜻이 말로 돼서 나오는 거고, 또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글이나 말이나 같은 거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병자를 고친다.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이니까. 그것이 뜻이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원칙을 현대의학은 거부하고 있고 현대의학은 계속 물질적 차원에서만 한다. 그러니까 일단 공황장애가 일어났다. 불안증, 뭐 우울증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이 왜 생겼는지 뭐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약 먹으면 됩니다. 암 치료처럼. 왜 암에 걸렸느냐.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추구하지 않고, 이 암에는 이 항암제가 잘 듣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해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세로토닌 대용품, 안정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안정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정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왜 나에게 공황장애, 이 두려움을 도무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게 옛날에는 내가 내 감정을 잘 추스렸는데, 이제는 그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옛날엔 충분히 감정 조절이 잘 됐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영의 지배가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악령이에요. 그 악령의 가장 뿌리가 되는 생각이 바로 뭐예요? 조건제입니다. 자, 어떤 조건적 사랑. 예를 들어서, 저도 참 조건적이었어요. 우리 딸이, 큰 딸이 마약을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걔를 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 왜 그러냐면, 그 큰 딸애가 딱 태어났는데, 내 아이 같지가 않아. 못생겼어. 이 아빠는 잘생겼는데, 엄마도 잘생겼고, 그래서 참 이쁜 아이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창피해. 우리 딸이 태어났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게 이제 우리 큰딸을 보면 참 제가 많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 애기 보러 오라 뭐 이렇게 말하고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때 아마 그 제가 왜 우리 딸이, 큰 딸이 그랬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결혼을 할 때 도무지 우리 어머니가 원치 않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원치 않는 며느리가 돼 있으니 얼마나 여자로서 불안했겠어. 그렇죠? 너무너무 불안했겠지. 그러다가 이제 휘가닥 이제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 친구도 없어. 미국 간 때가 제가 1970년인데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이 미국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래서, 얼마나 불안하겠어. 외동딸이, 금이야, 오기야,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사랑받는 외동딸이 그냥, 요즘이야,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뭐, 좀, 다정스럽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해진, 이상구지만, 그때는 뭐, 하나님도 모르고, 아주, 이런, 경상도 사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잘못하면, 탁, 뭐, 그렇게 처리를 해, 이를! 뭐, 이랬었고, 이제,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때는 뭐 카톡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남편이 이제 미국 의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한국을 떠날 때는 자랑스럽게 떠났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딱 미국에 도착해보니까 이거는 아무데도 의지할 데도 없고, 그때는 국제전화, 비쌌어. 통화도 잘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임신 기간 내내 불안하게 지냈고, 이 남편은 이제 병원에 한번 가면 집에 안 와.
그 당시 제가 어떻게 지냈냐면, 그 당시 우리 외국인 의사들이 미국 가서 다 이렇게 똑 같은 생활을 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 출근했다. 그러면 퇴근 시간대에서 퇴근하는 날은 그날이야. 이제 출근해서 이제 퇴근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룻밤 집에서 잘 자고, 그 다음에 다음날 출근하죠. 그러면 당직이야. 당직이란 말은 밤새도록 병원에서 일한다는 말이야. 그 당직해서 이제 자, 그럼 그 다음날 이제 되면 병원에서 깨는 거야, 아침에. 깨가지고 또 이제 하루 종일 퇴근 시간까지 일하고 이제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누라는 나를 얼마 만에 보는 거예요? 이틀 만에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이틀 동안,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그 다음날 퇴근해서 오면 막 그대로 꼬꾸라져서 자야 돼. 자, 남편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의지할 곳은 누구밖에 없는데, 남편밖에 없는데 말 한마디를 해도 남편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때부터 남편은 그리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출근. 그러니까 참 그때 의사 부인으로서 미국에 같은 여성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알았냐, 뭘 알았냐면, 아하, 산후조리라는 것은 이거는 웃기는구나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67년도 동기생들의 졸업을 그때 80명인가 졸업을 했는데 70명이 다 미국 갔다고. 그때 서울의대, 연세의대 출신들은 다 그런 식으로 다 미국 갔어요.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의과대학보다 서울의대, 연세의대는 미국 의사 시험 치면 다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다, 그 당시는 후닥닥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미국에 도착해. 그러면 이제 한국서 뭐 결혼식 후닥닥 하고, 저도 그랬으니까 후닥닥 결혼식 하고 탁탁 하니까 이제 미국 도착해서 한 10개월 후면 다 아기들이 태어나. 근데 아기들이 태어나도 남편으로서의 뭐 해줄 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큰딸은 참그 무조건적 사랑을 못 받고 그러다가 이제 둘째 딸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큰딸은 뱃속에서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 상황이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엄마가 불안했을 수밖에 없고, 엄마가 행복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둘째 딸이 생겼을 때부터는, 이제 의사도 그렇게 바쁘지도 않, 이제 그 최고로 바쁜 때가 이제 인턴 시대거든.
그 인턴 시대 끝나고 이제 레지던트 수련의 시대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그때는 이제 뭐 차도 사고 뭐 이래가지고 차 새로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그 기분. 그래서 이제 둘째는 그때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참 행복했을 때. 와, 미국 와서 진짜 행복하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얘는 딱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인형처럼 이뻐. 그래, 내 자식이라면 이래야지. 이렇게 이뻐야지. 그래서 그때는 막 손님도 초대하고 우리 딸 구경하러 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보니까 큰 딸은 있는데 볼게 없어. 이제 그 둘째 딸 들여다보면서 어머머 이쁘다 뭐 이러니까 여러분 그 큰 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는 참 이 둘째가 너무 또 이쁘고 똑똑했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 공부도 더 잘해. 이래가지고 이 둘째 딸은 결국은 20대 나이에, 예, 미국에서 그 TV 방송국에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둘째 딸 막 사진 막,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 최고 인기 앵커니까 그 무슨 방송국 그러면 우리 딸이 탁 대표하는 것과 같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 우리 큰딸에는 항상 둘째한테 밀렸어. 언니가 공부도 둘째가 더 잘하고, 그 큰딸이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이 둘째가 워낙 똑똑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둘째가 새록새록 이제 자고 있으면, 이, 우리 큰딸이 싹 눈치 보고,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싹 숨어 들어가가지고, 핥혀. 자기 동생 얼굴을. 그때 애가 막 자질, 야! 하고 이제 후닥닥 뛰어가 보면 아, 이 큰딸이 들어와서 여기 핥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아빠 이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동생 얼굴을 핥혀 그러면서 때렸어. 그러니. 여러분, 이 큰딸에는 위로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안하고 분노 조절도 안 되고 그 사랑을 못 받고 있어. 그러니까 얘 둘째 얘는 사랑을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자신만만해.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가 가지고 발표하고, 뭐 당당해. 근데 그 우리 큰딸에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왜 맨날 속에서는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오르고 동생도 믿고 아빠도 믿고 왜? 다 자기는 자기를 미워하니까 못생겼다고. 그렇게 키웠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어느 정도 기분이 좋고 아 기분 좋다 아 이게 행복한 기분이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길은 마약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마약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했을 때 다행히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마약을 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걔가 다시 회복한 거야.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쫙 받아들이고,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얘가 이 상담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뭐를 깨달았냐면, 상담학을 공부를 하고 환자들과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면 할수록 결국 상담사가 이 사랑이 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상담학이라는 학문을 보니까 사랑은 없다. 사랑은 없고, 근데 내가 실사회에서 상담을 해보니까 가장 이 상담자가, 상담사가 그 환자, 환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 사회에서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래요. 그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그, 참 안 됐구나, 참 불쌍하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거를 느끼는 느낌, 그거를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상담자가,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려면 의사 자신이 환자에 대한 어때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 compassion이셔야 됩니다. 그것을 자기 깨달았대. 그 인간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환자 와서 뭐 별로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을 때는 상담 결과가 너무 좋고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용서가 될 수 있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말이 맞아.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고치는 거지, 치유하시는 거지. 어떤 그런 치유하는 방법이 딱 나와서 이렇게 하면 치유가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얘가 지금 그러니까 상담이 잘 되게 안 되게 너무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 예.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그 가장 내가 싫어했던 제일 큰 딸, 가장 나를 괴롭혔던 큰 딸, 가장 수치스러웠던 딸이 지금은 뭐예요? 최고의 딸이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못생겼던데 요즘 이렇게 카톡으로, 얼굴을 보고 있는데 대화를 한번 걸려오면, 뭐 한 시간 대화해야 돼. 그러면, 근데 점점 약간 나이가 지금 50이 이제 지났는데, 자꾸 더 이뻐지는 것 같아. 왜냐면 자기 마음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얘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참 마음이 편안하구나. 세로토닌이 뭐예요? 충분히 나오는구나. 그 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던 애가 그 감옥에서 만나서 맨날 기도하는 거야. 진심으로 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돼서. 자. 그래서 악령들은 항상 무엇을 이용해요? 두려움을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국의 젊은 여성들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는 다이 정도면 참 이쁜 얼굴이다 그렇게 이제 평하는 여성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 본인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면 어떻게? 고칠 때밖에 안 보여. 전혀 이쁘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현실 감각이 왜곡이 돼 버렸어. 그 두려워지면 모든 것이 그렇게 왜곡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몸매가 망가지는 거야. 뚱뚱해지는 거야. 그러면 다른 면에서는 다이 여자가 똑똑해요. 현실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다 한다. 그러나 몸매에 대해서만은 현실 감각이 이게 완전히 이성을 잃은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대. 뚱뚱하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체중계를 가지고 와서 자 체중을 한번 달아봐. 그러면 이제 체중계 올라서서 체중을 재보면 36kg밖에 안 돼. 그 봐, 네가 이렇게 말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체중계 고장 났대. 그만큼 이게 현실 감각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품 하나 다시 사자. 그래서 문방구점에 가서 이제 또 신품 하나 사가지고, 예, 새로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배터리도 새로 갈아넣고, 그래서 탁 서보니까 또 36kg예요. 그럼 이 여자가 뭐라 그러게? 요즘 자전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아주 똑똑한 사람. 그렇지, 자기도 이상해. 나도 나를 이해 못해. 어머, 나좀 봐.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악령이 두려움으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런 조절 장애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다 뭐, 그 뭐, 많은 사람 그래요. 다약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환자로서 얼마나 난감해요. 그렇죠?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에 지배, 자, 인간의 뇌파는, 뇌파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에너지가 나의 뇌파를 지배해. 그러니까 결국 영이, 영적 에너지가 나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적 에너지의 그 실제함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러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 지옥이라는 지옥 공포증에 빠져.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차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고 하나님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만 이러한 공황 장애니 이런 조절 장애 증상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다.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벌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 조금 번역을 좀 보시면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게 번역이 좋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마음속에서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네, 그 다음에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성 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일까? 아니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확실한 차이점은 뭘까요? 무조건적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조건적 사랑은 성낸다. 조건적 사랑이 성을 낼 때는 언제 내요?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다를 때야.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야지. 왜 네 마음대로 선택을 해? 그래서 성이 나는 거고. 그래서 성이 나면 벌을 주는 거고, 그래서 그 벌을 주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 하나님은 철저히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마약을 해도 그것이 우리 딸이 선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선택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신다. 그렇죠? 우리는 참기를 싫어해. 내가 원하는 선택을 내 자식이 바로 하기를 원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야만 내 마음이 기쁘고, 그렇다면 그것은 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이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벌 주시고, 성내시고 벌 주시고.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난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성내시는 분이 아니다. 물론 구약 성경 여기저기를 뒤져보면 하나님이 진노했다, 하나님 성났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다시 재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조절 장애가 생겼다는 것은 이 영적인 힘이 없다. 라는 것이고,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내가 사랑이 내 마음에 아직도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두렵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이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조절될 수 있는, 분노도 조절할 수 있고, 불안도 조절할 수 있고, 두려움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정말 많은 종교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벌 받는다라는 그런 형벌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조건적 사랑일 때는 나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만약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때는 그것은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자, 이제 이런 잘못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제가 한국 사람 의사로서 또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미국에 참 오래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쉬쉬하면서 비밀리에 이렇게 접촉을 해옵니다. 어떤 접촉이냐면, 이 한국,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처럼,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뭐 1등하고 1등으로 졸업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많은 그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인류 대학에 입학을 해요. 하고 나면 애들이 공부를 한 1년, 2년 학교를 댕기다가 학교를 안 가. 그래서 방콕하는 거야. 그 방콕하는 애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자식이 자기 집에 방콕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한국인으로서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마약을 한다? 라는 말을 참 이상구 박사가 우리 딸이 마약을 했다라든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고 들으시면 아직도 뉴스타트 정신이 부족한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 가서 살아보면 미국 가서 살면서 제가 배운 게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운 게 있다면은 이렇게 우리 아들이 딸이 마약을 해서 고민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고 얘기를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한국도 빨리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숨겨. 숨기면서 성공한 예는 저는 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숨기면서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얘기를 어떻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내 아들이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그래도 부모들은 어떻게 재판정에 나가서 아들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도 주위 사람들은 부모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그것은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서 거의 이제 그 애들과 대화를 해보면 다그 무지무지한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은 뭐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 1등이다,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그것도 참, 위대한 거예요.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면 어떻게 될까? 내가 1등을 못한 경우에는 나의 가치가 뭐예요?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그거는 아니야, 미국 애들은. 아시겠죠? 참, 그걸 보면, 그래서 얘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1등을 할수 있어도 뭐예요? 그냥 뭐, 2등 해도 되고, 3등 해도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뭐예요? 1등에다가 목숨을 걸고 했다 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야, 모든 사람들이 나의, 그래서 공부를 잘할수록 그 주위 사람들의 그 기대, 크, 끝까지 또 해야지, 막, 이런 게 너무 심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 그래서, 그 환자 본인에게 너무나 압박감도 불안한 거야. 혹시라도 뭐예요? 주위에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자기가 이룰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래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나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면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두렵고 이러니까 유전자가 자꾸 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세로토닌 유전자가 점점 꺼져가지고 이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이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을 통해서 큰 딸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요. 아, 우리 딸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그 과거의 그 악한 그런 생각과 생활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라도 이 감옥까지 내가 선택해서 왔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러니까 이게 확 다 풀려버렸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싹 다 사라지거든. 옛날엔 진짜 조절 장애죠. 분노 조절만 하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뭐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붙들어 주신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이 부부간의 삶들에도 여러분 그 아내의 선택과 남편의 선택이 다를 수가 있어. 그런데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것을 상대방이 선택할 때 아, 이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래, 당신 선택대로 해봐. 라고 할 때, 그게 실패하더라도 내 사랑은,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라는 그 사랑이 배경에 깔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데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각오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각오하고 맡겨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더라, 이때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그건데,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딸이
뉴 스타트로 정말 마약부터 시작해서 그 우울증 걔는 대학 고등학교 때부터 또 담배 피워가지고 대학 당하고 예 그래가지고 뭐 대학 땡길 때도 맨날 죽는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절벽에 가서 아빠 곧 뛰어내릴 거야 뛰어내리기 전에 아빠하고 마지막 통화하는 거야 뭐 이래서 커 하여튼 제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결국은 얘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진짜 깨닫고 가장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아빠 내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으로는 이런 것은 해결되지 않고 그 영적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그 이런 공황장애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요즘 그런 자녀들이 많아. 그럴 때는 결국은 완전히 자유를 주는 그런 사랑, 자유를 준다는 것처럼 완전한 선택권을 주고 사랑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도 바로 이런 방식이구나.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녀나 그 부모나 저도 내 딸의 아빠로서 또 딸도 자기가 그 아빠의 딸로서 아빠 정말 아빠가 그 자유를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다 그런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꾸 사랑이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앞으로 그렇게 장래가 그렇게 행복한 장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하 내가 사랑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식 무슨 학벌 뭐 무슨 직업 뭐 이런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국 나중에 보면 생기를 방해하고. 유전자를 끄고 병들어 죽게 하는 그런 에너지고. 결국 진짜 실력은 뭐가 실력이에요? 영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 끝끝내 진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진짜 실력으로 여러분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